안녕하세요. 저는 일기당 총조의 정의영입니다. 저는 삼성한의원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1번 기업 소개 현황 문제점 노출 해결책 제안 그리고 Q&A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 소개입니다. 기업명은 삼성한의원이고요. 삼성한의원을 치시면 여러 개가 나오지만 그중에 상봉운동 삼성한의원이라고 치면 기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류보험 적용 한의원이라는 게 약간 특성이고요. 직원은 5명입니다. 조직도 같은 경우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사용 프로그램은 윤여주라는 프로그램이고 홈페이지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도인데요. 지금 한약사, 당로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하위로 간호사, 고용한의사,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한약사와 장로가 초기 투자자로서 공동 경영자고요. 이런 구조가 나온 것은 한약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한의사를 해왔지만 한의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한약사에게 한의사가 배우는 과정에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한의사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기술과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한의원의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삼성한의원에 대해 나온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비염 전문 한의원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 번쯤 되게 좋은 치료를 통해서 이런 인식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글 자체가 2011년 6월에 글이기 때문에 현재 2012년 12월에 현재는 그다지 제대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 이후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제가 들어가 봤는데 투데이가 제가 들어갈 때 1위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밖에 들어오지 않는 정말 존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해 봤습니다. 먼저 간호사인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 업무도 하고 침습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건 이제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결정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활동도 없고 기존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DB도 없다고 하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윤여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상 간단하게 매출을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약사의 인터뷰인데요. 한약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약이 팔리지 않음을 원인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약이 팔리지 않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고요. 처방이라든지 환자들 기록을 관리하자는 질문에 물론 처방이 써놓긴 했지만 후에 보시겠지만 좀 복잡하게 있고 아날로그적으로 있어서 한 번에 정리돼서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잘 다루지 못하는 좀 늙으신 분이라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침으로 인한 수입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약 판매에 대한 수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딱히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데이터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분들이 노인분들이 이제 저가의 상품인 침 마사지 이제 관절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일과로 하고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인식은 있으나 딱히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DB도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있고 차트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또한 그냥 단순한 매출 확인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추이인데요. 지금 이 보시는 것은 그 매출에 대한 그 간략해하는 겁니다. 2011년만 있지만 2012년까지 다 데이터가 있고요. 총 진료비를 매출로 보아서 판단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건 Z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동합계가 내리막 추세로 쇠퇴 추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누계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보아서 월별 매출에 크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제가 이게 2012년 11월에 받은 데이터인데 그 11월 도중에 받은 거라서 11월 데이터는 뺐고요.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달의 자료만 계산했습니다. 네,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1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중간에 잠깐 올랐다가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인터뷰 결과 나온 건데 2012년 초에 기존에 물리치료사가 관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야뇨를 몇번 가본 결과 그 기존에 있던 물리치료사가 되게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관절을 좀 맞추실 줄 아는 분이었는데요.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여나 홈페이지가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원인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까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빨간 박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뭐 그것에 대한 상관 같은 걸 분석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황을 정리해보자면은 마사지 침, 약등 실력에서 괜찮은 편이라는 인식도 있고 저렴한 편이지만 경영진의 경영 마인드의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가 생각한 문제점입니다. 일단 기업의 목표가 매출 향상을 통한 기업 생존이기 때문에 매출 향상을 목표로 잡았고요. 문제점으로는 경영인이 사실상 없다는 것과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선도 없고 데이터베이스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매출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한 건 일단 첫 번째로 인재 교육이 이제 고용을 통한 개선인데요. 처음에 이제 전문 경영인 고용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홍보 같은 거를 책임질 수 있는 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거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금 한약사, 장로,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개인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신청을 통해 이제 교육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가치 나눔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동 지원해주는 기업인데요. 이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경영 부문의 이제 전문 지식과 이제 관심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홍보 수단인데요. 먼저 소셜 커머스용입니다. 소셜 커머스란 쿠팡, 윈앱, 티몬 등을 예약합니다. 기존의 침 마사지 상품을 소셜 커머스 상품으로 판매해서 고객들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치된 고객들로 약의 판매를 유도하는 거죠. 기존 마사지들보다 사실상 좀 가격이 의료보험 적용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광고인데요. TV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싸서 좀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고요. 버스 지하철은 한년 주변, 일단 상공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공역 주변에 뭐 지하철로 치면 7호선, 그리고 경춘선도 되고요. 버스도 앞에 다니는 뭐 2015번, 262번 등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단지인데요. 특정 계층을 노리는 전단지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총명상 이제 수험 시절 체력 향상을 위한 보약 같은 거를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근 고등학교 앞에 뿌리게 되겠고요. 뭐 운동 특기생 같은 경우에 이제 몸으로 먹고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육통을 쉽게 풀어주는 약이나 뭐 부족한 기를 보충해주는 보약 등을 광고하면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기획인데요. 말 그대로 이벤트 기획하는 겁니다. 예시로 뭐 어버이날 부모님 보약을 20% 할인한다거나 신혼 100일 전 보약을 이제 체력이 많이 드니까 보약을 할인한다거나 봄철 황사 대비 뭐 비염, 뭐 기관지염 등의 이제 보약을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판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좋겠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싼 비용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계속적인 관리가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인데요. 한년 차트를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정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되냐면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차트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확실히 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부인과 관절, 산부인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죠. 불임, 뭐 비염 환자를 유형에 따라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겠죠. 예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나이, 체질, 뭐 진료일, 병명, 처방,
기소, 과목 특이 사항 등을 이런 식으로 좀 간소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방대한 작업도 있고 현지 인원도 전수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실제 처방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에 그 처방이 보입니다. 저도 사실 못 알아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인들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산화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먼저 인재 고용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교육은 사실 직원들은 교육을 따로 한다는 거가 이분들에게는 좀 크게 와닿진 않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홍보랑 데이터베이스 정리가 제일 좋은 인식을 받았는데요. 소셜 커머스 활용은 이제 과거에 제안을 받았지만, 그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좀 많은 이익을 떼간다고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전단지 제작의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어떻게 제작하는지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비용이 들어서 좀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한의사가 이제 12월에 관두게 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의사가 고용을 한 이후에 이제 내부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번에 새로 고용한 한의사 같은 경우 성과급식의 급여를 지급해서 그 한의사가 경영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충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을 크게 결정을 하진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저희 조 발표를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